최근에 설치한 텐트 중에 제일 시원해요. 너무 편해요. 디자인이 저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핫한 텐트를 가져왔어요. 바로 브루클린 웍스의 로이 텐트라는 걸 가져왔는데, 이게 출시되기 전부터 인스타 이런 데서 굉장히 핫한 텐트였거든요.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컬러도 이쁘게 나왔고, 그래서 출시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텐트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브루클린 웍스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브랜드, 대기업에서 만든 브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마감 퀄리티,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제품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체어 두 개랑, 그리고 호랑이 담요, 그리고 요거, 그리고 집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여태까지 사용을 하고 있던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출시가 되자마자 이 브랜드는 정말 너무나 내 스타일의 그런 브랜드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씩 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게 됐는데, 이번에 기회가 좋게 이렇게 신상 텐트인 로이 텐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브루클린 웍스가 텐트를 출시된 걸 보면은 약간 미니멀리즘을 좀 지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체어도 마찬가지였고, 컴팩트하면서도 디자인을 이쁘게 뽑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 텐트도 굉장히 이쁜데, 언박싱을 하면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형 텐트는 아니고요, 성인 3인이 더 딱 사용하기 좋은 그런 작은 텐트예요. 그리고 혹은 이너 텐트로도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텐트인데, 일단 컬러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탄이랑 그리고 카키 컬러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일단 겉면을 보면은 디자인이 케이스부터 너무나 이쁘죠. 사실 저는 이쁜 텐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봉제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딱히 흠잡을 만한 데는 없어요. 봉제나 마감 퀄리티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가방은 사실 딱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너와 그리고 루프플라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너는 면 텐트예요. 그리고 루프플라이는 폴리인데, 일단 이렇게 열면은 이게 아마도 루프 같아요. 플라이 가방 이렇게 따로 만들어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같아요.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본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라운드 시트랑 루프플라이 따로 가방 만들어준 거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루프플라이는 70D 나일론 립스탑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방수는 내수압 3000이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는 안에가 면 텐트이기 때문에 위에 덮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로이 텐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루프플라이 덮기 전이 조금 더 이쁘긴 해요. 그렇다고 플라이 덮어주는 게 안 이쁘다는 아닌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덮어주기 전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이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좀 특이한 그런 디자인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부분에 이렇게 스트랩으로 강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부분들 봉제 약할 수 있는데 강한 봉제로 이렇게 눌러졌고요. 이 루프플라이는 좀 이따 제가 한번 덮어주도록 하고, 그라운드 시트도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라운드 시트도 따로 옆으로 빼놓고,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본체에 이렇게 스트랩 웨빙끈 들어가 있고요. 일단 폴 보기 전에 이런 컬러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탄 컬러인데, 이 체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펼쳐보고 나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폴은 두랄루민 폴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저렇게 두랄루민 폴이 들어가 있고요.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이게 원폴형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조립이 되는 그런 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데 스트링은 이런 컬러로 되어 있어요. 약간 연한 회색 느낌이고, 그리고 삼각 스토퍼가 들어가 있는데 삼각 스토퍼가 너무 이쁘다. 사실 이런 거 삼각 스토퍼 넣어줄 때 저는 빨간색 진짜 싫어하거든요. 빨간색, 막 은색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렇게 블랙에 이렇게 레터링이 브루클린 웍스라고 새겨져 있는 이런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 팩은 기역자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팩은 약간은 아쉽긴 아쉬워요. 어쨌든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총 무게는 9kg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시기 굉장히 편할 거예요. 부피도 아까 봤을 때 그렇게 크지도 않고, 당연히 이 사이즈급에서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설치를 해보면서 얼마나 설치가 간단한지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데요, 설치 방법이 정말 진짜 너무 쉬워요.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냥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그냥 이너 텐트를 위에 올려서 이너 텐트도 펼쳐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너 텐트 펼쳤잖아요. 이 폴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 원폴이라 그래서 모든 폴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결할 필요 없이 일단 그냥 다 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폴을 다 꼈잖아요. 그러면은 각 모서리에 텐트, 이너 텐트 안쪽에 아일렛 하나 있거든요. 아일렛 부분에 끼워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설치에 90%는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텐트를 올려서 걸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요 위쪽에도 입구 부분에 아일렛이 있어요. 자 이렇게 끼워주면 설치는 끝나거든요. 이 뒤쪽에도 마무리로 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고리만 걸어주면 끝이에요. 와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설치한 텐트 중에 제일 쉬워요. 아무리 이런 작은 텐트라고 하더라도 설치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좀 있거든요. 거는 형식이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간편해요. 그리고 이 많은 폴이 원폴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편하네요. 그리고 설치할 때 힘이 들어가거나 설치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이런 작은 텐트들은 사실 이런 형식 텐트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죽는 공간이 너무 많아. 근데 요거는 지금 이 위쪽으로 양쪽 날개처럼 펼쳐져 있어서 이만한 사이즈에서는 크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아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요. 이 사이즈는 짧은 쪽이 2m고 가로가 2m30이에요 안에서는 생각보다 꽤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앞쪽이랑 뒤쪽에 입구 부분이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다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앞뒤 아무데나 사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정면 쪽에 문을 한번 열어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쪽에 앞쪽에 문을 올리면은 이렇게 메시창이 있는데 메시창 컬러 잘 맞춘 것 같아요. 이게 메시창 컬러 잘못 맞추면 색깔이 확 튈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컬러 통일성 있게 맞췄고요. 뒤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자 여러분, 이게 뒤쪽 문인데 뒤쪽 문은 앞이랑 좀 모양이 다르죠. 뒤쪽은 앞쪽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방이 돼요. 이거는 앞이랑 다르게 하단 부분이 다 오픈이 되네요.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는 쾌적해요. 이 정도 사이즈급에서 거실용 텐트 느낌을 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텐트에서는 굉장히 괜찮아요. 구조 자체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죽는 공간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3인이서 충분히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고 솔캠 다니시는 분들도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솔캠 다닐 때 이거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설치가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안쪽이 면이잖아요. 겨울에 폴리텐트 써보신 분들은 아시고요. 저도 장박을 지금 면으로 하고 있는데 면이랑 폴리랑 차이 진짜 심하거든요. 결로에서 해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너 부분이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으로 되어 있으면 비나 눈 올 때 어떡하냐? 플라이 덮어주시면 되겠죠. 색감이 굉장히 이뻐요. 면 자체는 엄청 두꺼운 건 아니고요. 185g 정도의 중량을 가진 그런 면이기 때문에 뭐 무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이점은 더 가져가긴 가져가겠죠. 어쨌든 컬러도 굉장히 이쁘고요. 지금 제가 요 밑에 브루클린웍스 제품들로 깔아봤거든요. 지금 호랑이 담요라고 해서 이거 탐냈던 건데 이것도 같이 보내주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1인용 전기장판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놓고 사용했을 때 혼자 캠핑할 때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야전침대 로우로 깔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좌식 세팅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높이가 14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안에서 그냥 뭐 앉아서 생활할 때 전혀 무리가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앞쪽이랑 뒤쪽의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개방감이 조금 더 있고요. 이쪽은 가운데 이렇게 문이 있어서 좀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더 이쁘긴 한데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고 하실 때 텐트 방향만 바꿔주면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일단 저는 이 상태에서 플라이도 한번 덮어보고 나서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디테일들 하나씩 볼 텐데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에 아일렛이 있어서 그냥 여기에 끼면 되거든요. 폴을. 그리고 출입구 양쪽으로 이렇게 전기 들어갈 수 있는 인입선 전기구멍도 있고, 지퍼 같은 경우도 이런 지퍼들은 잡고 이렇게 열고 닫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지퍼 부분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벤틀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메쉬망 되는데 메쉬망 자체는 열리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원폴이 가능한 바로 이 구조, 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폴 연결하는 게 편해요. 폴 통과시키지 않아도 되고요. 네 곳의 아일렛에 폴 끼신 상태에서 이 고리만 걸어주면 설치가 끝나거든요. 굉장히 정말 간편한 그런 구조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루프 플라이 덮어줄 텐데요. 이것도 앞뒤 모양이 다르니까 이것도 앞뒤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덮어주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고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너 텐트 쪽에 클립이 있어서 그냥 요거 이렇게 양쪽 모서리 네 군데 꽂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팩다운 해주셔야지 텐션이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모서리 고리 부분도 스트랩 있어서 스트랩 잡아주면서 텐션을 잡으면 되거든요. 일단 제가 팩다운 해보고 이 앞도 모양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땅이 얼었어. 땅이. 자, 일단 이게 되게 특이한 디자인이거든요. 앞쪽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면 양쪽에 뭔가를 짐을 더 놓을 수 있는데 이 공간이 삼각형이라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또 다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퍼는 제가 한쪽만 닫을게요. 이렇게 지퍼를 닫은 상태에서 이걸 걸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접으면 이쪽 부분에 또 이거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공간에 짐 같은 거를 따로 외부에 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앞쪽 모양도 잡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플라이 뒤쪽 같은 경우는 이 입구 모양 그대로 지퍼가 달려 있거든요. 이 지퍼를 아예 뗄 수도 있어요. 떼는 게 더 이쁘긴 이쁘거든요. 이렇게 떼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일단 저는 이 상태도 이쁘긴 이쁜데 루프 플라이 걷고 한번 세팅을 해보고 나서 다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브루클린웍스 로이 텐트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디자인이 저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컬러도 정말 이뻐요. 제가 탄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체어들도 탄 컬러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탄 컬러 굉장히 이쁘게 나왔고, 그리고 플라이 같은 경우는 한 연한 베이지 느낌의 그런 컬러기 때문에 컬러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뭔가 내가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루프 플라이 사용 안 하고 해도 되고 사용하셔도 되고, 비 올 때는 당연히 플라이 씌워 주시는 게 좋고, 면 텐트거든요. 이너 텐트가, 이너가 면이고 플라이는 폴리기 때문에 주무실 때 굉장히 쾌적하게 주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너 텐트로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브루클린웍스에서 나온 첫 텐트인데 첫 텐트치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설치 난이도도 정말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거의 역대급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터치보다는 어렵긴 하지만 원터치만큼 쉬운 그런 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미니멀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이 이쁜 텐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브루클린웍스의 로이 텐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제품들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